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예쁜 다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썸네일에서 보셨고 뭐 제목에도 보신 것처럼 다육식물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한 다육식물을 고를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한번 내용을 다뤄보려고 하는데, 지금 하우스가 굉장히 덥습니다. 어제 비가 왔었는데 비온지 이제 땅이 굳는다고 하죠. 땅이 굳는다는 게 너무 더워서 굳는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더운 날씨에 좀 유지하고 있어서 마침 아버지께서 좀 2층에 계시고, 아버지께 이런 거는 좀 물어봐야지 전문가시니까 좀더 정확할 것 같아서 아버지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전에 좀 준비는 안돼 있긴 한데,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전문가시니까 분명히 멋진 대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함께 이동해 보이죠. 뭘 한집을 갖고 오냐? 이거 영상 좀 촬영하려고. 아마 이거 좀 촬영 좀 같이 할게요. 건강한 다육식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차피 아까 시청자분들한테도 설명해 드렸는데, 아버님 좀 전문가시니까 이런 준비 같은 거 없어도 바로바로 하실 수 있도록. 아야 좀 미리미리 좀 연락 좀 해야. 제가 뭐에 담다고? 이거 다육식물, 좋은 다육식물을 고르는 방법, 좀 건강한 다육식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야, 그럼 우리 저 매출에 많이 지장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우리 건강한 거밖에 안 팔잖아. 자, 오늘은 다육식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키우시고,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육식물 안 키우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육식물, 좋은 다육식물, 건강한 다육식물을 고르는 방법이라는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도 이제 판매하시는 분으로서 가끔 이제 판매하시다가 손님들이 이제 무언가 하나를 다육이 가져왔을 때, 이 다육식물보다는 다른 다육식물 같은 종류인데 다른 걸 추천해 주셔서 바꿔주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약간 다육식물의 건강상의 문제로 아마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렇죠. 이제 이왕이면 손님들이 건강한 그런 다육이를 구입하셔서 이제 키우기를 원하죠.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도 좀더 좋은 걸로 해서 바꿔주시는 걸 제가 종종 목격하였거든요, 그거를. 그렇다면 이제 저희 같은 게 일반 분들은 약간 좀 그런 거를 구별하기 힘들잖아요. 농장주로서 좀 굉장히 오래 키워보신 그런 좀 경력이 있으신 그런 분으로서, 손님들께 이제 만약에 이런 다육식물을 가져가야지 건강한 다육식물이다, 뭐 그런 거 약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아무튼 손님들이 이제 건강한 것들을 구분할 줄 아시고, 그래서 건강한 것을 이제 가지고 오시면 이제 그대로 이제 팔면 되는데, 네네. 이제 오셔서 이제 손님들 눈에 그냥 이쁘면 이제 구입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같은 품종이라 해도 좀더 예쁘면서 또 건강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아이들로 다시 이제 재추천해서 판매를 하였는데, 일단은 건강한 아이들을 구분할 줄 아는 그게 이제 좀그 안목이 좀 있어야 되겠죠. 하나의 포인트겠죠, 그것도 그렇죠. 키우시는. 그래서 일단 건강한 아이들의 기준이 얼굴이 일단 좀 크고, 다육식물 얼굴이 크다. 얼굴 크고, 또그 아이의 그 광택이 좀 있고, 광택. 또그 아이의 고유의 색이 살아 있어야 돼요. 색감이 살아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를 이제 저도 그러고 그냥 들었을 때는 광택과 색감 같은 경우는 약간 좀한 10분이 들었다면 9번은 좀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지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예, 그러고. 많이 갖다 놨는데,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요 아이 볼게요. 여기 레티지아인데, 자 지금 이 잠깐만 찍어보세요. 예, 잠시만요. 자, 지금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같은 네티지아인데 지금 이쪽은 색감이 전체적으로 녹색 계열이죠. 예, 그러네요. 그리고 이쪽은 색깔이 이제 붉은 계열과 녹색이 있는데, 이게 훨씬 더 붉은 계열이 많죠. 예. 자, 그랬을 때, 지금 요 아이는 좀 빛을 좀덜본 거죠. 빛을 덜 보고, 그래서 여기 혹시 여기 입가 입사 보이시나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간격이, 예, 살짝 있네요, 그렇죠. 간격이. 예, 빛이 부족하고 해서 이제 이게 그 네티지아는 햇빛을 많이 보면 붉게 되죠. 예. 그 붉은 기가 사라진 거죠. 사라진 거고, 햇빛을 좀덜 봤다는 얘기죠. 예. 자, 요 아이는
붉은기가 되게 많죠. 예예. 예. 그리고 이제 따박따박하네요. 그렇죠. 입장 자세히 보시면 윤기가 좀 있어요. 광택가 같은 그렇죠. 게 네, 탱탱해서 그런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아이처럼 이 아이의 고유의 색 붉은 계열이 있고 윤택도 나고 얼굴도 그리 작지 않은 어느 정도 요 아이가 이제 건강한 아이죠. 아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제 소비자께서 이거와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은 이제 이거를 추천해 드린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손님이 이걸 갖고 오셨다 하면 다시 제가 가서 좀 더 이쁘고 이런 아이들로 다시 제가 이제 가지고 와서 이런 아이들로 추천을 다시 하는 거죠. 예예. 예. 여기 지금 자 요거 이제 골드 글로우죠. 골드 글로우인데 얼굴이 되게 크죠. 와 큰데요 이거 너무 제 손바닥만. 그리고 골드 글로우라고 한 것처럼 약간 여기 이제 황금빛이 나요? 그렇죠. 약간 그런 계열의 새끼 있죠. 예예. 예. 지금 보시면 이게 물을 약간 좀 뭐랄까 그 빛이 부족했으면 완전 녹색 계열로 바뀌었을 거예요. 예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 고유의 색이 있죠. 약간 예, 약간 붉은빛이 또는 이렇게 약간 노란 계열 이런 게 있죠. 예예. 예, 그리고 얼굴이 나요. 되게 크고 그리고 이제 이 좀 광택이 좀 있을 거예요. 아 잠시 제가 이거 자세히 보면은 확실히 약간 좀 반짝반짝하는 그런 느낌이 나요. 이제 이런 아이 이제 이게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은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죠. 아... 뿌리가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로 이제 고르셔서 추천을 이런 그렇죠. 아이들을 고르시는 게 건강한 아이를 고르는 그렇죠. 방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지 예. 않으면 일단은 얼굴이 클 수가 없죠. 아 예예. 예. 그리고 이제 건강하지 않으면 일단 윤택이 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 아까 이제 레티지아 같은 경우. 자, 이 레티지아는 색깔이 이제 햇빛을 보면 이제 붉은 계열로 바뀐다겠죠. 그죠, 붉은 계열로 바뀌요. 겨울철을 빼고 아주 추운 겨울철을 빼고 전체가 빨간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 그 참 이쁘긴 한데 그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것은 뿌리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이제 뿌리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물을 제대로 못 먹죠. 물을 예. 제대로 못 먹기 때문에 그냥 햇빛을 보면 그대로 달구어져 버리죠. 아 그럼 뿌리가 망가질 수 있겠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단지 이제 겨울철에는 얘네들이 이제 생장을 거의 잘 안 하기 때문에 하긴 해도 좀 둔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햇살을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붉은 계열이 훨씬 더 많아지긴 하는데 겨울철을 빼고 봄철이나 뭐 가을철 초가을에 전체가 붉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고려를 좀 해야 될. 예예. 예.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 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거가 약간 좀 고유의 색감도 있고 이렇게 얼굴도 좀 크고 그리고 약간 좀 따박따박하고 광택이 있는 이런 아이들을 고르는 게 건강한 다육킹을 고르는 방법이다. 뭐 이것 말고도 또 있나요? 이제 방법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오셨는데 자 일단은 이제 웃자라지 않아야 되겠죠. 예, 예. 지금 요거 이제 어떻게 잘 골랐네. 여기 보니까 자 입장 사이가 이거 한번 이거 좀 찍어보시죠. 예? 자 입과 입 사이가 간격이 굉장히 와우 듬섬듬섬하죠. 한 1-2cm씩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렇게 웃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빛이 부족했다라는 거고 웃자라는 것은 이 몸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거죠. 아 예예. 예. 그래서 이렇게 웃자란 아이들을 구입을 하시면은 집에 갖고 가시면. 웃자람이 또 가속화가 될 수 있어요. 아 오히려 집에서 오히려 더 가속화가 돼서 그렇죠. 안 좋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아시잖아요. 웃자란 것 자체가 일단은 그죠. 보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 좋은 건강 잘 녹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웃자란 아이들은 입과 입 사이가 이렇게 간격이 심하게 벌어진 아이들은 절대 구입하지 마시면 우리 아마 손님이 만약 이 아이를 가지고 왔다면 판매 안 했겠죠. 네, 저는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런 물건 판매 안 한다고 하시니까 괜히 갖고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안 있어서 이제 저희는 최고의 물건만 드리려고 하니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보시면 한 채 자 이건 까라솔이라는 아이죠. 아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뿌리가 뭔가 수염 같이 나 있네요.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이제 에오니엄 종류가 원래 그 외부에서 뿌리가 잘 나오기는 해요. 공중 뿌리라고 많이 하죠. 그렇죠, 잘 나오죠. 그래서 때로는 이 이제 외부에서 나온 이 뿌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건강한 다육이를 고르는 면에 있어서 요 뿌리가 지나치게 많은 거, 이제 요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줄기에가 뿌리가 잔뿌리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거, 요것은 밑에 뿌리가 상태가 안 좋거나 또는 물을 너무 안 줘서 자기가 이제 물을 먹기 위해서 뿌리를 내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어찌되었거나 줄기에가 지나친 뿌리가 많은 것들은 고르시는데 한 번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한 상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이제 건강한 다육식물 고르는 방법에 대한 컨텐츠를 약간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약간의 자기 고유의 색감이 나타나는 아이들, 그리고 입장이 좀 광택이 있어야 되고 얼굴 좀 크기가 좀 커야 된다. 또한 이제 저렇게 웃자한 아이들, 웃자한 아이들은 가져가면은 습해나 가진 방법을 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안 가져가시는 게 좋고, 공중뿌리가 너무 많이 나온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건강한 다육식물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게 맞나요? 예, 그렇죠. 한 가지만 더 까보면. 한 가지 더 뭐가 있나요? 식물을 이제 보시고 그 벌레가 있는지, 그러니까 응애나 깍지나 진드기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육안상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게 어떤 식물이든지 이제 보면은 뭐 여기 지금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뭐 이 아이를 이제 구입하려고 했을 때, 자 잠시만 제가 이거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네. 보통 그 응애나 깍지 이런 아이들이 그 입장 바로 밑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아요. 입장 바로 밑이라는 게 어딘가요? 여기 줄기와 입 시작되죠. 예예. 예. 여기 입 사이 경계. 입과 입 사이 아니면 그 밑에. 그렇죠. 요 경계가 보통 그 깍지벌레나 이제 응애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거 이제 육안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예예. 예. 그래서 위쪽에가 벌레가 있다는 것은 흙쪽에도 벌레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벌레가 있다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관리를 잘해도 그 벌레를 퇴치하지 못하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말라서 죽거나 너무 잘 기가 빨려버려서. 그렇죠, 그렇죠. 영양분이 빨리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건강한 상태라 할지라도 이제 그 농장에서 관리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벌레가 있으면 결국에 집에 가서 또 그 벌레에 의해서 이 식물이 약해지거나 그래서 죽을 수 있어요. 예예. 예. 그래서 눈안으로 이제 이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둘러 이렇게 보시는 것이 또 하나의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것들 좀 알려주셨는데 다육식물 고르는 방법 이 점들을 좀 고려하시면은 여러분께서도 좀 더 좋게 집에서도 좀 잘 키울 수 있게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좀 좀 더 수월하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은 이제 더 설명할 거 있나요? 이 정도면 좀 된 것 같고,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좀 고려하셔서 구매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농장뿐만 아니라 모든 농장을 좀 돌아다니시면서 이것저것 좀 판단을 하시고 좋은 물건이면은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영상 이렇게 좀 마무리 하려고 하고, 이제 여러분, 저희는 또 여러분께서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언제나 꽃보다 이쁜 다육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